작년부터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불안정한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에 나서며 기존의 최대 생산 거점이었던 베트남 비중을 대폭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얼마 전 베트남이 보복하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 세계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전 세계 업계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다라는 의견이 짙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베트남 입장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스러웠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처음에는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등 비난을 퍼부었지만 결국 국가가 파산할 위기에까지 처한 베트남은 고위공직자들을 대동하여 한국까지 날아와 한국에게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연이어 한국의 실망만 안겨주는 베트남의 모습을 본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아프리카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향하자 아프리카 전역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비정부기구가 삼성이 베트남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삼성전자가 아시아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삼성을 프랑스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요. 실제로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보도자료를 내어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예비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각각 삼성전자의 중국, 베트남 등의 공장에서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는 노동 조건 아래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삼성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도 몇십 번에 달할 정도로 집요하게 삼성을 공격해오곤 했는데 결국 프랑스 법원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BBC 등 외신에도 연일 보도되며 엄청난 논란이 되며 삼성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NGO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소송을 프랑스 법원이 각하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이 상고까지 모두 기각하자 삼성을 비판하던 전 세계 언론은 깜짝 놀랐는데요. 파기 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액션에이드와 셰르파는 삼성의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뒤통수를 맞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외신들도 어이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외신들은 그때부터 베트남을 향해 비판을 던지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삼성전자에 실추당한 이미지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모르쇠로 나와 세계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를 불러일으키기로 유명합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대기업인 나이키 역시 아동노동력을 활용했다가 착취 이미지가 씌워져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이 때문에 매출은 뚝 떨어지고 그 결과 1998년 대규모 적자를 냈고 1600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코카콜라 인도 공장은 공장 주변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콜라를 생산하다 지역사회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인근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지하수 오염 현상도 코카콜라의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소문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즘 시대에 베트남이 보복을 하겠다고 삼성의 생존까지 위협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이 패배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수준의 손실을 볼 것이 분명했지만 베트남은 망설이지 않았죠. 그들의 행각을 지켜보던 삼성은 결국 최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파트너로 함께했던 베트남을 저버리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에 붙으며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베트남의 삼성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자신들이 없으면 삼성은 안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던 베트남은 삼성의 결단력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던 것인데요. 특히 얼마 전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의 반도체 투자 요청을 한 것을 삼성전자가 차갑게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신들도 삼성이 베트남에 마음이 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폭 총리는 그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때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삼성 안팎의 목소리입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한 스마트폰 협력사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 공장으로 다시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베트남은 이를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유력 매체에서는 연일 이 소식이 거짓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라 이 같은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시되자 베트남의 현실 부정은 좌절되었는데요. 삼성은 표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등 주요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겪고 난 뒤 내린 특단책이라고 공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올게 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떠나면서 베트남의 경제는 엄청난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베트남 GDP 성장률은 2019년에 7.02%에서 2.91%로 대폭 내려앉아 베트남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는 기우가 아니었는데요. 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3분기 농림어업 부문은 1.04%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유일한 부문입니다. 반면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동력인 산업,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은 모두 급락했고 각각 5.02%와 9.28% 감소했습니다. AFP통신은 베트남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58%로 지난해 기록한 3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5년부터 6에서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주목받았지만 삼성이 등을 돌리자 거짓말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로 입지가 컸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유명 기업들이 삼성을 선두주자로 하나둘 발을 떼기 시작했던 게 더욱 베트남에 있어 치명적이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는 2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찍었고 규제는 더 강화되며 생산 비용만 상승에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자 당연히 한국 복귀를 희망하거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국민성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한국의 기업들은 유럽 국가로 먼저 건너가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냈는데요.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고 삼성화재는 1조 클럽에 진입하게 됐죠. 애초에 그들의 태세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전례 없는 연승으로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베트남에서 승리 신화를 썼던 박항서에게도 그들은 태세 전환을 시전했죠. 작년 아세안 축구 연맹 챔피언십 결승 진출이 좌절되자마자 베트남 언론은 언제 극찬했냐는 듯이 그에 대한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로 취급하며 한국의 방역체계를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해도 되나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외진 시골 공항에 보내서 홀대하기도 했죠. 한국인을 전염병 취급하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삿대질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국 국기의 태극 문양을 병균으로 편집하거나 한국을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베트남은 한국의 의료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말고 한국처럼 의리를 중요시하는 다른 나라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삼성바이오 전무의 국적인 모로코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모로코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70년 전 한국을 도와준 혈맹 국가인데요.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당시에 모로코에 갇힌 한국인들을 국왕이 특별기까지 보내시러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내주며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모로코 공동위도 개최하며 꾸준히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물색해왔는데요. 삼성 역시 모로코에 지원하며 그들의 의리에 보답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삼성의 중고폰 카메라가 디지털 거만기로 변신해 의료 취약 국가에 앉아 질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거만기는 삼성전자가 국제실명예방기구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2017년 개발한 것으로 실명 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저질환을 진단하며 모로코와 같은 의료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앞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의료 분야뿐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그들을 도와주며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한국의 국가철도공단은 모로코 최북단이자 유럽의 관문인 탕헤르에서 남서부 헤아나가디르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 수준은 한국이 고속철도 설계를 수출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로코 입장에서는 교통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어 서로 윈윈인 사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의 최후와 새롭게 떠오르는 협력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배신하면 그 업보는 언젠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우방국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